이번 주를 잘 대비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기업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월요일에 엔비디아가 10대 1의 액면 보안을 시행하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애플은 WWDC를 현지 시간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슈가 있는 만큼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만한 빅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죠. FOMC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망도 발표가 됩니다.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되는데요. 이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사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FOMC의 영향을 얼만큼 줄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장에만큼은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바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3일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6월 FOMC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끈적이고 있기 때문에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동결될 가능성이 99.4%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사실 5월 고용 보고서가 강하게 나온 이후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애초에 주장하고 있었던 7월 인하론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도 금리 동결이 91.1%의 가능성으로 가장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9월 고용 보고서가 강하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좀 후퇴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9월에 원래 여기 2칸의 박스가 칠해져 있었어야 하는데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뜨겁다라는 해석의 무게가 실리면서 다시금 동결 가능성이 51%로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금리 인하 가능한 시기는 11월로 한 차례 밀리게 됐죠.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 46.9%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금리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번 6월 FOMC에 같이 공개가 되는 점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도표는 말 그대로 점들로 그려진 도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점도표인데요. 이 점 하나가 한 명의 연준 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5.5에서 5.25 사이에 점 두 개가 있다라는 뜻은 2024년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위원이 두 명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가장 많은 칸에 그려진 점이 바로 4.5에서 4.75%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연내 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연준 위원들이 3월 점도표상에서는 가장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6월 점도표에서 과연 이 세 번의 연내 금리 인하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세 번보다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그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 정도의 인하 전망만 고수가 되더라도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2차 전지주 그리고 바이오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월 연준 의장 시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선 만큼 파월 홀로 나 혼자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점도표에 이어서 매파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죠. 블룸버그가 지금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전망하는 기준금리 중앙값이 바로 이 차트가 되겠는데요. 3월 설문 때에 비해서 6월 설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학자들은 9월에 0.25%포인트 첫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첫 금리 인하 이후 11월에는 동결이 됐다가 12월에 다시 한 번 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내 두 번 정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확실히 3월 설문 때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 강도 기대감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언제 인하할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블룸버그가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2% 도달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인플레 2% 도달의 확신을 가져야만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 질문의 결과는 3개월치의 긍정적인 근원 인플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6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3개월치 긍정적인 근원 인플레가 하향 추세, 뚜렷한 추세를 보여야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저희가 예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헤드라인 CPI, 근원 CPI 각각 기재를 해놨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4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그래도 0.3% 4월에 기록을 했다면 5월에는 0.1%로 소폭 그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사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고 경제학자들도 조금 전 중요하게 본 게 근원 CPI인 만큼 근원 CPI를 살펴보자면 근원 CPI가 4월에는 3.6%를 기록했다면 5월에는 3.5%로 조금 더 둔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대로 현지 시간 12일에 발표가 될지 그래서 향후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와 애플 이야기도 간략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액면 분할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가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액면 분할을 한 이후 향후 12개월간 보통 그 종목들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25.4%인 반면 S&P 500 지수 같은 기간 동안 11.9%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에 속으면 안 될 것이 액면 분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액면 분할을 하기 그 전부터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액면 분할을 시행해야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다. 그만큼 성장성이 이미 보장이 돼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지 액면 분할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월가의 투자 의견도 함께 보시죠. 지금 강력 매수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7명이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목표 주가, 최고 목표 주가가 1,400달러였다면 이제는 1,50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액면 분할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50달러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 추이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 WWDC가 예정이 돼 있죠. 현지 시간 10일부터 14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조 연설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6월 10일 오후 1시 현지 시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바꿔보면 11일 오전 2시 새벽이 되겠습니다. 밤잠 설치시지 마시고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이폰 수혜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빅위크를 앞두고 관련돼서 주요한 일정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